마운트를 좀 바꿔봤습니다. 이전 캠은 헬멧 앞에 있었는데 이 소니가 길다 보니까 앞에 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뭐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마이크 소리도 잘 좀 들어가야 될 텐데. 그 다른 분들 그 방송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엄청나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. 마이크 소리 대기요? 마이크를 좋은 걸 써서 그러신 건지, 아니 위치를 잘 잡아서 그러신 건지 목소리도 또렷하게 나오고. 일단 녹음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또 다리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석가 탄신일 날 아침에 잠깐 나와봤습니다. 지정에서 계산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대산에서 북면 가는 길로 그 세 길을 돌려가지고 와인딩하고 속도 좀 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북면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빠져서 밀양 무안 쪽, 창녕 쪽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나뭇잎 보니까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. 낮에는 벌써 한 30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딱 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중국집도 잘 생겼고 논논논 산산산 닷닷닷 이랬네요. 그래도 도로가 조용한 게 좋습니다. 물론 뭐 달리기엔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냥 조용히 와인딩하기 좀 좋은 도로인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좋아지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벌레가 엄청나게 낮은데도 좀 달리니까 헬멧에 엄청 묻었네.
옛날에는 이제 물티슈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정차하면 닦고 정차하면 닦고 이렇게 해야 안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. 혼자서 얘기하려 그러니까 억수로 어색하니 와인딩하고 하면 바람도 맞고 기분이가 좋아지거든요. 기분이가 좋거든요. 하여튼 그렇죠.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미세먼지 이런 거 이제 나는 나라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우리나라는 탈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, 시간만 나면 주구장창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왼쪽으로는 부고 오른쪽으로는 수산 하남 직진하면 무안으로 가는데 저는 수산으로 가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